네, 많고 많은 그 지역 문화 축제 중에는 제가 유일하게 이 송어 축제만 43일간 매일 하루 3타입 실시간 라이브로 생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. 어쩌면 지역문화축제에서 라이브 방송이 아직은 좀 생소하지만 지역문화축제가 벌써 이 송어축제는 벌써 이제 3회째가 되었습니다. 그래서 지역문화축제가 이제는 인터넷 라이브 방송이 좀 많이 활성화되어서 지역민들이 오히려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많은 참여가 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. 이 송어축제는 제가 매년 지금 인터넷 방송으로 내려와 있습니다만 이 송어축제는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지역민들이 돈을 모아서 시작한 축제가 바로 이 송어축제입니다. 그래서 지금 6회째가 되었는데요. 이제는 어느덧 겨울 축제에서 가장 43일간, 장장 43일간 하는 행사로서 가장 큰 행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이 송어축제 올해는 특히나 씨알이 좋아서 그리고 특히나 우선 축제를 경미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행사들이 마련이 돼서 좋을 것 같습니다. 겨울축제, 송어축제 오시죠.